안녕하세요. 오늘은 펀치니들이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아보카도를 수놓아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아서 제 남자친구가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어요. 직구를 하셔야 되고, 들어있는 것은 바늘 3개하고 몸통, 스프링, 그리고 실기육에 2개가 있습니다. 일단 사용하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원하는 바늘을 찾아서 저는 25번 사이에다가 쓸 건데 중간 사이즈의 바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몸통에다가 끝을 잘 맞춰서 끼워줍니다. 이렇게 돌려주시면 고정이 되고요. 그리고 몸통 안에 넣고 그러기 전에 안에 스프링이 있거든요. 스프링이 바늘 끝이 잘 나오도록 이렇게 잘 끼워주시고 이 상태에서 겉몸통을 끼워줍니다. 그리고 끝쪽에 핀이 있는데 이게 루프 사이즈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돌려서 루프의 사이즈를 정해주세요. 이제 실을 끼우면 되는데 일단 실을 넉넉하게 풀어주세요. 25번 사니까 6가닥 전부 다 사용했고, 따로 실을 빼주진 않았어요. 자, 이제 실 끼우개가 아주 길쭉하게 생겼는데, 바늘 끝쪽을 이용해서, 지금 바늘을 잘 보시면 끝에 구멍이 나 있어요. 이렇게 생겼고, 일단 안쪽을 관통하는 형태로 실 끼우개를 끼워주세요. 완전히 끝이 나올 정도로 끼운 다음에, 그럼 이제 끝에 와이어가 있잖아요? 그 안쪽으로 실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끼우개를 잡아당기면 실이 관통을 하게 되죠. 이 상태에서 다 끝난 게 아니라, 한번더 끼워줘야 돼요. 펀치니들 끝에 구멍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쪽에다가 실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구멍 쪽으로 아까 사용했던 실 끼우개를 넣고 와이어를 벌려준 다음에 그쪽에다가 실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 끼우개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조심스럽게 잡아당겨주고요.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뒤에서 당겨서 실이 적당량만 나오게 해주세요. 숫자가 클수록 실고리의 길이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4 정도에 맞춰놨어요. 자, 이제 준비가 다 됐고 제가 천 위에다가 아보카도 그림을 그려줬어요. 수틀에다가 완전히 땡겨서 탱탱하게 해주시고요. 근데 지금 제가 린넨을 사용했는데 원래는 코튼이랑 폴리에스테가 섞인 그 섬유를 쓰는 게 좋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것밖에 없어서 그냥 이걸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보카도 크기는 4 곱하기 6으로 적당히 그냥 손으로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도안은 무조건 반대로 그리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작업하는 면이 사실은 뒷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좌우가 반전된 도안을 그리셔야 돼요. 자, 이제 준비가 됐으면 펀치니들을 할 건데, 할 때는 먼저 외곽선을 먼저 수놓고, 그 다음에 안쪽을 채우는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 보시면 바늘이 기울어져 있는데, 그 기울어진 쪽이 저를 향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업 방향을 향하게 해야 돼요. 자, 이제 천 안에 넣고 들어 올려서 조금씩 이동해서 넣었다 뺐다 해주면 돼요. 이제 작업하면서 주의할 점은 들어 올릴 때 천에서 너무 멀리 들어 올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바늘하고 천이 거의 미끄러지듯이 맞닿게 움직이셔야지
뒤에 이제 실고리가 너무 짧아지지 않아요. 자, 이렇게 조심스럽게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면서 바늘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해주시는 거예요. 바늘을 넣을 때는 천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대충 들어가면 실고리가 짧아져요. 그래서 주의해 주시고 안쪽으로, 제가 수트를 돌리면서 작업하지 않고 제가 바늘 자체를 돌리면서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안쪽이 완성이 됐는데 뒤집어서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뽀글뽀글한 면이 앞면이에요. 이렇게 파마한 것처럼 모양이 나오죠? 제가 사용한 실 색상은 아래와 같고, 이제 다른 색으로 바꿀 때도 그냥 이렇게 별다른 매듭을 짓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해주시는 거예요. 넣었다 뺐다. 만약에 하다가 잘못했으면은 그냥 실을 잡아당기시면 쉽게 풀려요. 자, 이런 식으로 외곽선 먼저 써놓고 안쪽을 채우는 식으로 하고요. 뒷면에다가 천을 대서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모양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저도 좀 더 연습해서 더 예쁜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